프라이빗 비즈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매일의 트렌드를 담다. M마켓! 안녕하세요.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트민남 김현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마켓의 이미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 트민녀 정서한입니다. 아, 돌이켜보면 정말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네, 이 네. 코로나19 팬데믹. 정말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그중 가장 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나 혼자 혹은 또 소수 정예만 이 한 공간에서 하는 걸 선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그 듣도 보도 못한 병이다 보니까 네. 전염 공포가 엄청 났었죠. 사람 간 접촉을 피하게 됐는데요. 그때 경험해 보니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들과 마구 섞이기보다는 나 혼자 혹은 내 사람들과만 있는 게 낫더라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프라이빗 니즈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안전, 안전한 공간에서 이 특별한 서비스를 받으려는 이른바 프라이빗 이코노미가 정말 빠르게 확산되었죠. 맞습니다. 자, 이는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변화 기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이 밀집하는 서비스는 사양길에 접어들 수 있다. 이들은 살기 위해서 1인실 혹은 격리된 공간으로 변신을 시도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죠. 프라이빗 이코노미는 점점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살짝 들여다볼까요? 이화인 리포터가 여기 있다고 해 찾아왔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둘러보니 미용실인 것 같죠? 어디 있는 걸까요? 평소 늦는 성격이 아닌데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어? 벨소리가 저기서 나는데요. 소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주제에 맞게 프라이빗하게 드라이 맡고 있어요.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변신 중인데요. 얼핏 봐도 노련한 손놀림입니다. 짜잔! 어때요? 저 오늘 머리 정말 잘 됐죠? 사실 비포 그리고 손질 중인 모습은 여럿에게 보여주기 싫잖아요. 저희의 그런 마음을 10분 헤아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프라이빗하게 예뻐질 수 있어요.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어떤 원리인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선 다른 분들과 마주칠 일 없이 미리 예약한 디자이너분 옆에 벨을 눌러서 호출하면 이후엔 아까 전에 그 개별 룸에서 시술받을 수 있는 겁니다. 1인 미용실에서는 100%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4시간 예약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편안하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머리를 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원하는 사람들만 모여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긴말할 거 없이 들어가 볼까요? 오, 방음이 꼼꼼히 되어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와, 여기는 무슨 공간이죠? 보면 안에 오락기도 있고, 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 보면 이 게임 캐릭터가 진짜 많아요. 제가 왕년에 한 게임 했었거든요. 단독층에 방음 시설까지 있어 소음 걱정 없습니다. 케일 시켰어요! 기분도 냈겠다, 좀 더 들러볼까요? 따뜻한 느낌의 조명 진짜 좋지 않나요? 그 이런 귀여운 소품까지
이렇게 작은 소품들도 되게 신경 쓴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처음 와도 헤매지 않도록 이용 방법이 친절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배달 음식도 시켜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QR코드를 인식하면 맛집 배달 리스트가 나옵니다. 보면 종류별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사용 방법도 있고 신기하지 않나요? 이번엔 아날로그의 매력에 잠시 빠져볼까요? 요즘 또 LP가 유행이라는데 여기 보시면 턴테이블도 있네요. 여길 만든 분은 분명히 센스가 넘치는 분일 텐데요. 오실 시간이 다 됐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손님인데 마치 주인처럼 맞이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제가 쭉 둘러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공간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아, 네. 이 공간은 프라이빗하게 혼자 또는 여러 명이 오셔서 놀거리가 다양한 것들로 채워놓은 공간입니다. 그럼 많이들 찾아오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저희도 기분이 좋아요. 어떤 분들께 추천하나요?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공간이라고 하고 싶어요. 보통 커플 같은 분들도 밖에서 데이트를 하시다가 여기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들어오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어서 모임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꾸며진 홈파티 같은데 호스트의 준비 부담은 싹 거둔 느낌이죠? 정예 멤버와 함께 알차게 즐기면서 추억 쌓을 수 있는 공간 어떠세요?